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이번에 우원재가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 와치캡 쓰고 나올 줄을 몰랐잖아. 그 더운 6월인가? 7월인가? 쇼미더머니 언제 했지, 얘들아? 그때 예선이 언제 했지? 그때부터 쓰고 나와서 지금까지 쓰고 나온 거잖아. 몰랐잖아. 근데 그거를 우원재가 시초가 아니지만 확실히 그거를 대해서 조금 이제 와치캡이나 쇼핀에 대해서 나는 쇼핀이 안 어울려. 그다음에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커서 뭐안 어울려. 이랬던 친구들이 진짜 막말로 우원재 보고서 막 그렇게 눈 위까지 해가지고 막그 뭐야 우원재 스트로에서 다니는 애 진짜 많아. 생각 외로. 물론 뭐 그렇게 막 클론처럼 막 너도나도 신는 뭐 에어포스 로우나 뭐 이런 신발 막 이런 급은 아니지만 무난한 건 아니지만 진짜로 많아졌어. 길 가다가 와치캡만 보면 우원재 생각난다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 나도 이제 작년에 와치캡 많이 쓰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영향력이 있었어. 우원재가 누구냐고? 우원재가 누구냐고? 진짜 TV를 안 보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우원재를 모르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이거 맞잖아. 뭐 TV 안 본다고 뭐 우원재 모른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너 쇼미더머니 안 보니? 저 사람 리얼 아싸야. 리얼 아싸야. 진짜 음악이 좀 아싸네. 어떻게 우원재를 모르지? 그래도 쇼미더머니를 안 해도 SNS 같은 경우라면 우원재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 쇼미더머니에서 블랙라인 후쿠후쿠후쿠후쿠는 모를 수 있어. 쇼미더머니 안 보면 후쿠후쿠 몰라. 그 다음에 뭐 요 에이솔 뭐 이런 애 모른다고. 근데 우원재는 알아야 되는데. 쇼미 안 보고 SNS 안 해요. 역시 내 방팬이다. 역시 아싸들의 킹이 되겠습니다. 최규어는 알아도 우원재는 모른다. 아 역시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끼리 놀면 되죠. 겨울형 얼굴 좀 보죠. 내일 보여줄게요. 내일부터 좀 공식적으로 이제 복귀하는 날이라서 내일 보여주고 오늘은 그냥 좀 심심해서 킨 거라서. 코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광동구님 어서 오세요. 쇼미 안 봐도 주변 들리는 음악도 그러면 모르는 거지 우원재에 대해서. 우원재가 누구냐면은 내가 이제 우원재를 검색할 줄 몰랐네.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특히 뭐 길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애들이 이러고 잘안 다녀. 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길에서는 덜 다니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와치캡 그 다음에 뭐 쇼핑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가을, 봄, 뭐 겨울 상품이에요. 원래는 겨울에 더 강한데 대체적으로 쓰는 건다 이렇게 써요. 뭐 헤어 라인이 드러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링 그 뭐야 그 스타일링보다는 앞머리를 까고 앞머리를 까고 이제 하는 스타일링이 더 강한데. 이제 애들이 밖에서 이러고 쓰러 둬야 된단 말이야. 앞머리 맞박 이렇게 딱 이제 오픈해가지고 이제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가다가 클럽만 진짜로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클럽만 가면은 애들이 갑자기 슬슬 내려요. 클럽만 가면은 점점 막 그걸 뚝배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빙의해요. 그러더니 막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은 본인이 이제 아 요즘 우원재 인기 많으니까 뭐 힙합클럽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써도 이제 괜찮겠지 이러면서 점점 이제 대굴박을 굴리더니 이렇게 내립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밖에 다닐 때는 이렇게 잘안 다녀요. 본인도 이제 아 나를 우원재를 따라한 사람으로 보겠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써도 진짜 어색해. 실제로 이렇게 쓰면 진짜 어색하단 말이야. 좀 언밸런스하고 진짜 어색해. 얘가 좀 랩하고 이런 애니까 이제 그런 이런 이제 그런 문화나 뭐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지 패션이. 만약에 무슨 뭐야 떡볶이 먹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떡볶이 아줌마가 국자로 막 언제 이 새끼 돈안 내고 도망갈까 진짜 용이 이제 선상에 서가지고 주위에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패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깨고 댕기다가 이렇게 점점 빙의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할 게 맞죠. 이번 가을에 이제 딱 이제 강탈 패션이죠. 강탈 패션이라기보다 강탈 아이템. 이번 가을에 강탈 패션 아이템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와치캡의 그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브랜드에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오더도 할 거고 많이 뽑을 거고. 그래서 제가 팔았었잖아요. 그 우리 같이 공동구매 했었잖아요. 그때 사놨던 분들은 확실히 제가 재방송 보고 와치캡을 먼저 써서 우원재보다 먼저 쓴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 진짜로 나열해서 따지자면은 최겨울 방송을 봐서 물론 내가 와치캡을 유행시키고 그다음에 와치캡을 한건 아니지만 내가 와치캡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분명 유행할 거다 미리 써라라고 해서 내가 공동구매를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뭐 때우고 이제 배송하는 가격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도 좀 어느 정도 그 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썼고 여러분들이 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원재보다 먼저 써줘요. 그거는 저 이제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